어제 정부가 제2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한국은행의 빅스텝 금리 인상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서민 부담 경감책을 세우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에 열린 회의입니다. 국민의힘 정책위는 서민들, 특히 2030, 40세대의 이자 부담에 대한 경감 조치를 수차례 요청했는데, 정부에서 신속하게 대응책을 마련한 것은 참으로 다행입니다. 앞으로 국민의힘은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금융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촘촘한 보완 장치를 마련해 고금리 시대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심 전환 대출의 확대를 통한 고정금리 전환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추경을 통해 햇살론과 최저 신용융자 특례 보증 등 저신용 저소득 서민 지원 대책으로 630억 원의 예산을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정부와 관련 부처는 서민금융법에 보장되어 있는 서민금융지원 대책을 더욱 과감하고 신속하게 집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특히 서민금융법상 서민 보증 상품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전 금융권의 출연금 확보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년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금융지원 사업 확대를 위한 과감한 예산 편성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